뭐 저런 아줌마들이 하고 나 어떤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번 오셔서 제가 초기 제가 에린이 때 애기게 내가 강의를 해야지 내가 왜 아줌마 강의를 들어 이랬던 분이 그날 가시면서 회원가입 서류를 달라고 해서 그냥 용지를 몇개 드렸어요. 예, 가족들 회원가입 하세요. 자기가 회원가입을 많이 해오겠대요. 그래서 서너 장을 드렸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딴 것만 다 가입시킬 거니까 책으로 달라고. 그래서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거좀 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얼굴을 못본 거예요. 예, 애터미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애터미가 나를 우습게 본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 안에 애터미의 시스템이 정말 일반인이 평범한 사람이 일생을 돈을 안 벌어본 주부도 정말 지금까지 성공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왜저 무대의 주인공이 될까를 이해하시면 애터미는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석구석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다 돼가죠.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죠? 케이크네, 맛있겠네. 아, 저거 무슨 빵집 거네. 예, 저건 생크림이 좀 많이 들었네. 예, 딸기도 들었네. 보시면 다 알아요. 애터미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내가 밀가루를 가지고 굽는 방법을 애터미가 알려주는데 그대로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 그대로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딴 길로 가니까 애터미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애터미를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바보처럼 따라와야 돼요. 예.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있죠. 저는 늘 그걸, 저는 그냥 내가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사업이, 아, 내가 좀 잘못 가고 있잖아. 내가 왜 성과가 안 나지? 할때 저는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먼저 강의실 앞자리에 딱 앉는 거 1번이에요. 저는 그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보다 제가 애터미 조금 먼저 했으니까. 먼저, 여러분들보다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먼저 갔으니까 저는 그 비법을, 작은 것들을 내가 뭔가 일이 안 된다 할때딱 앞자리에 앉아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다시 들어라. 예.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늘 일을 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스테이 풀리시, 스테이 헝그리. 예,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정말 바보처럼 따라와야 돼요. 애터미는 바보처럼 따라와야 돼요. 박사나 대단하신 크라운 클럽 임페리얼보다 정말 학력이 낮은 분들이 더 먼저 가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했다는 거죠. 너무 간절하게 바보처럼 따라와야 돼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나 바보처럼 따라가기 싫어. 이게 아니라 애터미는 이미 완성된 시스템의 틀을 전 세계로 지금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끝났다. 아마추어인 내가, 나라는 개인이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큰 틀을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따라와라. 오늘은 센터 직광이다.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다. 원데이 세미나 파트너와 함께 듣자. 예, 끝까지 제대로 듣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폰서님들이 시스템에서 133 해라. 일일 1만 포인트 이상 해라. 아이에게 1만 포인트를 해서 언제 내가 팀장이 되냐고 하는 사람은 한달 내내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걸 해보면 엄청난 뒤에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에서 말하는 건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해보니 그 남겨진 내가 못 봤던 빙산의 전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애터미의 크기와 비전과 애터미 시스템의 정말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제발 따라와라. 제발 알아들어라.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분이 제 강의를 우리 줌 미팅에서 했던 강의를 다른 유튜버가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타이틀이 뭐냐면 뭐 들려야 산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또그 강의에서 뭐냐면 애터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들리면 성공한다라고요. 제대로 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기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세상의 부는 엄청나게 나누어져 버렸어. 부자는 엄청나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우리 할 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탁 타버려야죠. 그러면 사람들은 일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뭐좀 천천히 하고 편하게 하고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탔는데 이게 스탑이 안 되잖아요. 파트너를 위해서 지속 성장하는 거죠. 지속.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내년에 호랑이, 막강한 호랑이에 우리 모두
호랑이 되실 거죠? 예, 호랑이 될 나에게 응원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정말 한국 호랑이 보셨어요? 한국 호랑이? 저는 그 예전에 동물원에서 봤어요. 한국 호랑이. 첫째 너무 잘생겼더라고. 예. 호랑이가 그렇게 잘생겼더라고. 한국 호랑이는. 예, 그렇게 용맹스러운 호랑이처럼 우리도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캣, 고양이가 아니라 나 처음에는 호랑이였는데 고양이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양이로 왔더라도 호랑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또 잘 마무리하시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애터미를 8년 차 하고 있으면서 느낀 거는 결국 좌우라인의 파트너들도 누가 성장했느냐, 들린 사람이 성장하더라. 들린 사람. 그러면 오늘 여기 하나 다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케이크처럼 나 저 케이크인 거 알아요. 맛있는 거 알아요. 생크림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아니라 그 케이크를 내가 똑같은 맛으로 구워내는 모든 레시피는 애터미가 다 준다. 제발 그대로 그대로.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예, 또 사업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명강사님들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타사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강점들, 세상의 바이너리가 왜 미완성으로 미국에서 전 세계로 갔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 저도 애터미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애터미 바이너리야? 그건 안 돼!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미완성으로 전 세계로 갔던 바이너리 시스템이 어떻게 애터미에서 안착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나요? 네. 애터미는 일단은 내가 왜 이 사업 하는가 너무 중요해요. 가다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 들리고 뭐 이러다 보면 에이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나 이런 사람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못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애터미를 꼭 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자녀가 하나, 아들 하나뿐인데 이제 완전히 독립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예. 부모님께 하는 거는 내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왜 애터미 해야 되는가? 매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 애터미의 에너지가 계속 축적이 된 나의 에너지가 언제라도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서 쓸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애터미가 정말 내가 일생을 걸어도 될 회사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하는 것들은 시스템이 다 알려드립니다. 그죠? 저는 애터미 사업을, 안 넘어가네요? 네.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놀기에는 일생을 일했는데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요. 한 달도 안 놀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제 자영업을 하고 살면서 어느 날 너무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꿈이 있더라고요. 네. 제 꿈이 뭐였을까요? 부자 되기 이런 것보다요. 진짜 내 꿈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마지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시간만 나면 아빠가 동생 공부 가르쳐라 뭐 해라 맨날 뭔가를 시키고, 또 더 어릴 때는 그냥 뭐 막내 동생 업어줘라. 제 기억에는 제가 편하게 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간절한 제 꿈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요 백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예, 네, 화려한 백수. 네, 저는 정말 놀고 싶어요. 예, 노는데도 시스템이 막 돌아가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타사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거예요.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머니 리치, 타임 리치, 예, 되고 싶어서, 예, 정말 그랬죠. 그런데 정말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성장 동력을 잃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정보를 들었을 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에게 정보를 주신 분에게, 예, 오늘도 저 부천에서 정보를 주신 우리 스폰서님 강의하고 계시는데요. 뭐라 그럴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이다. 하지 마라. 내가 알아.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애터미를 쭉 그래도, 예, 감사하게도, 예, 성질 급한 제가 책을 팍 덮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팍 펼쳐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마케팅 플랜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말대로만 되면 와, 1,000만 원은 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자영업 할때월 천만 원 정도는 벌어 봤거든요. 천만 원은 벌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졌고요. 저는 애터미를 듣고 또 본사 세미나에 갔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 인생에 나는 이걸 마지막 직업으로 선택할 만하다, 이렇게 들었고요. 또 저는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제가 이렇게 젊은 시절 자영업을 해서 돈을 조금 벌면요, 땅을 50평도 사서 사고 100평도 사고 이런 걸 해봤어요. 그 시절에는 집을 사서 중도금을 낼 때쯤 되면 은행 대출을 내서 중도금증 걸로 하면 가격이 은행 대출만큼 올라 있었어요. 예,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딱 보는데, 솔직히 첫 나의 딱 애터미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딱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오늘 이 주식을 내가 초이스하면 내일 반드시 오를 거라는 느낌이 왔어요. 이건 오를 주식인 거예요.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그래서 저의 수입도 애터미를 시작해서 첫 해에 2,300만 원 정도 됐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애에게 200만 원또못 벌었네가 아니고, 기초 텃밭기 공사하고 에린이 때 기초 공사하는데 첫 해에 2,300 정도면 그냥 한 우수한 성적 정도 될까 말까. 예, 그런 정도로 2,300으로 시작해서 제가 초이스했던 이 오르는 명품 주식이 그 다음 해에 6,900만 원이 됐어요. 300% 성장했죠. 예. 그 다음에 1억 5,920, 260%. 뭐 이렇게 계속 성장해서 제가 2년 반 만에 1억 클럽, 거기에서 플러스 1년 반 만에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는 내가 가치를 본 만큼, 내가 얼마만큼 이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이게 내가 월 천만 원 벌겠다, 나는 얼마까지 1차 목표를 잡아서 내가 나의 목표를 역산하는 거야. 역산, 월로 회차별, 일별, 주별, 일별 이렇게 해서 나의 일의 양을 정할 줄 알면 너무 쉽겠죠. 내가 오늘 요만큼 해야 돼요. 근데 얼마 해야 되는지 몰라. 오늘도 마이너스 50, 내일도 마이너스 70 하니까 애터미는 돈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다. 그 사람들 밖에서도 어떤 일을 해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일을 시작해서 애터미는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막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오니까, 소비하고 우리 마트에 왔다가 다음에 다른 마트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한 달, 두달 해보고 애터미 돈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참 신기했어요, 저는. 제가 자영업을 시작해서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떤 내 샵에 엄청난 제품들을 쌓아놓고 했던 여성, 저는 니트웨어 쪽으로 좀 되게 크게 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요, 색깔이 8가지면 한 가지가 빠지면 고객은 신기하게 없는 색깔을 찾아요.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도 초기에도 밀크시슬이, 나는 늘세 개가 있어야 돼. 내 작은 캐비넷에. 근데 한계가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다 적어서 매일 저녁에 그걸 양을, 내가 필요한 양을 채워놓고 잤어요.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애터미를, 애터미가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가입비가 지금 1인당 여러분들 600씩 갖고 와, 600씩. 내가 요세 분만 600씩 하면 오늘 당장 수입이 돼요. 저는 그래서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데를 다니다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빨리 돈 되는 거는 빨리 끝난다. 그거는요, 정설이에요. 빨리 돈 되면 빨리 끝. 이 세상에 빨리 돈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빨리 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 센터 주변에 테헤란로에 제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트워크 하시는 분. 10만 명이 그냥 주머니에 돈도 없이 돌아다니는 10만 명이 있다. 빨리 돈 되는데 그분들은 왜 10년간 돌아다닐까요? 네, 빨리 돈 돼야 되는데. 차라리 애터미에서 1년, 2년, 3년 진득하니 돈안 된다 생각하고 2개월, 3개월, 5개월 계속 돈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빨리 월천이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마케팅 플랜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제가 타사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찾아도요, 자본을 투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원금을 건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듣고, 야, 이거는 탁월한 시스템이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스폰서 없이 집에 가려고 하면
아, 그만해야지 하면 파트너들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정말 최고 직급을 가서 좀 돈을 딱 벌려고 할때 회사가 접는 거예요. 뭘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오너가 모르고 남을 쓰니까, 그냥 외부 인사를 쓰니까 이걸 방판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뭐 최고 직급 가서 방판하려고 그 일을 한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정말 정리를 하고요. 파트너들이 다 본인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애터미는 뭐라 그럴까? 처음에 돈이 안 된다가 기본이에요. 왜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게를 차린다. 내가 어떤 뭐 커피숍을 차린다 할 때, 돈이 안 드는, 빨리 돈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갖고 있던 돈을 다 써야 되잖아요. 갖고 있던 돈을 다 넣고 모자라면 친정엄마, 친정언니 돈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거 없는 대신에 한두 달 생활비를 가지고 내가 처음에 수입이 안 되는 구간을 빨리 통과하기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애터미는 빨리 돈 되는 게임이에요. 이만큼 연금성 소득을 빨리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 동생이 이제 내년 6월에 퇴직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학교 졸업하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닌 학교에 뭐300 몇십만 원? 세금 빼고? 그렇게 근속해서 그렇게밖에 못 받아요. 근데 저는 8개월 만에 150, 180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뭐 시간이 또 조금 한 1년 반 지나서 월 900만 원쯤 됐단 말이죠. 이렇게 2년, 3년 만에 900만 원이 안 되면 어때요? 300만 원이 되면 작냐고요. 몇십 년 근속한 직장에 퇴직하고 나서 받는 그 연금보다 더큰 돈을 만들어내는 이 어마어마한 애터미 마케팅 플랜, 에게게, 남들이 에게게, 이거 이번 달에 6만 원밖에 이번 주에 안 들어왔어. 그 매출로 좀 맞춰졌던 동네 아줌마들, 초기의 소비자들이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 화요일마다 돈 들어온 데면 왜 지난주만 6만 원 주냐고. 이번 주는 왜안 주냐고 이러고 다 그냥 일을 안 했어요. 예. 참 안타깝죠. 예. 애터미는 정말 돈 빨리 돼요. 돈 빨리 되는 방법은 내가 시스템 안에서 얼마만큼 이걸 들린 거를 가져가서 실행하느냐, 이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일생에 마지막 비즈니스로 선택을 하고 애터미를 마지막으로 완전한 백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살짝 지금 백수가 될까 말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저는 이제 그 해금 연주를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는 이제 그 차에서 계속 그 해금 CD를 많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라 제가 늘 그걸, 내가 자유인이 되면 해금을 연주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마침 또 인연이 잘 닿아서 또 그렇게 돼서 선생님 만나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금을 시작할 때는, 해금을 시작할 때가 내가 자유인 되는 첫 발을 떼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12월 달부터 11월에 준비를 해서 제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해금이 두 줄이잖아요. 근데 그 12줄보다 쉽다 싶으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끝까지, 저는 뭘 시작하면 반드시 끝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할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한 1년간 고민했어요. 애터미 바쁘니까 그전에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내가 자유인이 될때또 봉사도 하고 또 어떤 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백수가 되는 첫 발을 떼기 시작하고, 애터미에서도 크라운 임페리얼 가기 위한 일들도 제가 착실히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정말 뭐 이거 설명이 다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뭐 지금 현재 뭐 많은 일들이 코로나 속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했고요. 사람들은 이미 메타버스를 다 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모든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숙박, 뭐 여행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은 조금 나아지죠. 그죠? 점점 나아지겠죠. 어쩌면 뉴욕에 있는 그 바이러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어쩌면 이 바이러스의 종식을 빨리 가져올 수도 있다. 오미크론은 걸렸는데 격리는 하는데 아무 증세가 없어요.
걸리기는 많이 걸려요. 확산 속도는 높아요. 이런 것들이 좀 어쩌면 그런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어느 날 종식이 되고 또 문화가 싹 바뀌면서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AI 플랫폼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죠. 예, 어떤 플랫폼은 80% 성장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모든 플랫폼들 자기들이 돈을 벌어 가져오죠. 아마존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마존이 여러분들 배송 뭐 이런 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마존은 우주 개발이에요.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새로운 기업들의 투자를 해서 미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은 이제 이미 한발 앞서서 더 많이 앞서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돈을 쓸 수는 있지만 돈을 벌 일이 없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는 우리 애터미인들은 너무너무 복이 많은 거예요. 전생에 조상님들이 덕을 쌓으신 거예요. 애터미를 알아들었다는 거. 개인이 어떻게 내가 만약에 대단히 훌륭한 뭐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가 내 벤처 기업을 창업해서 얼마나 할수 있다는 장담 못 하잖아요. 바로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면 바로 문 닫아야 돼요. 자영업을 했던 어떤 분이 석세스 아카데미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할때 오셔서 회장님 강의를 듣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턱 흘리시는 거예요. 60대 아저씨가. 그래서 저는 또 그걸 보면 참 궁금하거든요. 모르는 분한테 이제 쉬는 시간에 갔어요. 이렇게 제가 사장님, 아까 왜 우셨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내가 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난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공부를 해서 나의 직업을, 나의 기업을 키울 그런 여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이미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다. 어쩌면 생각보다 오래 살수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에 가면 절대 죽이지 않잖아요. 병원에 가면 안 죽어요. 어쨌거나 안 죽어요. 근데 200살까지 살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수입이 발생하는 플랫폼의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돈을 조금 벌어서 상가를 하나 샀어요. 매달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이 최고 기쁜 날이더라. 매달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파이프라인 같은 나의 수입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그게 3개월, 6개월 만에 빨리 안 되고 빨리 이런 얘기를 빨리 되면 빨리 끝난다. 예. 그거를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1년, 2년, 3년 내가 어떤 주춧돌부터 튼튼하게 나와서 그런 걸 쌓아서 만들어 가야 튼튼한 나의 기업을 완성해서 정말 내가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 공간의 자유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 생각보다 좀 오래 살수 있다. 노후에 굉장히 저는 얼마 전에 너무 예쁘고 너무 날씬한 70대가 센터를 방문했어요. 롱부츠를 딱 신고 오신 거예요. 너무 멋진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뭐좀 경력이 있으시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분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누구랑 노실래요? 누구랑 노실래요? 어디 가서 노실래요? 우리가요, 정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경로당에 가서 노면 맨날 아픈 사람만 보잖아요. 오늘은 누가 무릎 수술했고, 내일은 누가 허리 수술했고, 이것만 듣는다. 근데 우리는 애터미 안에서 맨날 꿈 얘기하고, 애터미 안에서 맨날 자라인 3억 피부 있듯이, 우라인 2억 피부 있듯이, 이런 얘기는 하고, 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갔다 와서 아유 나는 1등석 탔어 이런 얘기만 할 거라는 거죠. 어떤 내가 내 인생의 라스트 소사이어티 내 마지막 사회는 어디에서 내가 종착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사회 나의 커뮤니티를 어디에 둥지를 틀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너무 훌륭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왜 너무 훌륭한 선택? 우리끼리 그냥 골프하고 우리끼리 또밥 먹고 우리끼리 여행 가고 같은 가족도요. 가족도 전혀 다른 일을 하면 대학거리가 없어요. 예. 저는 자녀들하고 같이 하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자녀들이요.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하고 별로 말안 하잖아요. 자기 방에 앉아서 카톡 하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예. 그런데
애터미 같이 하면 아들딸이 내 파트너가 되면 얼마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네, 그렇게 계속 밤새 애터미 얘기한대. 아들하고 같이 하는 일하는 우리 로얄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 애터미 하기 전에는 말 한마디 안 하던 아들이 팀장을 만들어 놨더니 밤새도록 엄마 잡고 얘기한다고. 예, 귀찮아 죽겠다고. 아,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정말 이런 우리가 어떤 가족도 굉장히 화합해지기에 좋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돈 들어오고, 일하고 돈 들어오고, 일하고 돈 들어오고, 돈 들어오고, 일안 하고 돈 들어오고 돼가지고, 예, 이렇게 서서히 우리는 그냥 또 다른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파트너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나 지금 어디야 어디 막 이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100개국 나가니까 나가는 나라들마다 신흥 부자 그룹을 애터미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해외 직급자들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죠? 예. 한국이 뭐 해외가 더 많다. 우리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해외 22개국 대 한국 1 하니까 우리 당연히 작지. 22대 1로 싸우면 작지. 앞으로는 99대 1로 싸울 건데 작아도 괜찮아요. 전부 한국 파트너잖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해외 당연히 많아야 돼요. 아니, 벌써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벌써 한국이 좋네. 앉았어, 앉았어, 앉았어. 앉았어. 22대 1로 싸우는데. 예, 근데 그 22가 다 파트너야. 한국 파트너. 예,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예, 정말 그전 세계 애터미인들은 한국 파트너. 한국 파트너. 예,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과연, 정말 나이를 먹으면요. 진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며느리한테, 새 며느리한테, 용돈을 10만 원만 올려달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애터미 딱 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정말 안타까워요. 제발 좀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알아들은 사람은 대박 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제는 할 일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하고 일하고 돈 나오고 일하고 돈 나오고 일하고 돈 나오고 돈 나오고 돈 나오고 일안 하고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처음에 수입이 안될때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수당 나오고 또 판매사 수당을 받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번 나오는데 그게 3일에 한 번, 늦어도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돈이 나오니까요. 주급이 20만 원 정도만 나와도 지갑에 돈이 안 떨어지더라고. 예. 네. 또 내일 모레 또 3일 있다 또 나오네. 돈 나오는 날만 봤어요, 저는. 돈 나오는 날만, 또 내일 모레 오네. 예. 이번에는 일주일이나 있다가 나오네. 늘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마다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뛰었죠. 예. 그런 거를 조금 세우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타트를 해서 가다 보면 이게 이제 간이 커져요, 간이. 예, 간이 커져서 주급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앞으로 이 세균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 세균들은, 바이러스들은 그 숙주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더 많은 일들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유리하죠. 해모임 있죠. 그 다음에 그래도 세계에서도 복이 많은 사람들이 해모임을 먹잖아요. 드시잖아요. 그 너무너무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는 초기에 여기 계신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들었어요. 해모임을 개발하신 박사님께서 앞으로 100년 안에는 이런 명품은 안 나온다라고 직접 들었어요. 이 이상의 명품은 없다. 앞으로 100년 안에는 못 만든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 제품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한국은 김치 드시죠. 김치 안에 생강, 마늘 다 들어가잖아요. 생강, 마늘, 이 고춧가루도 열을 내잖아요. 해모임. 예, 이런 것들로 우리는 아마도 애터미를 통해서 세상 부자들의 지금 현재 뭐, 아주 선진국의 대단한, 예, 뭐, 수천조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제외고, 예, 그냥 일반인들이 재벌이 되는 부자들의 대열에 가장 정점에 애터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본으로 무슨 소득을 받아가겠어요?
여기에서 나 점퍼에서 막돈 나온다 하시는 분. 그죠? 우리는 별로 그렇게 정말 늘 인생 같은 또는 권리 수익 이런 게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애터미가 저는 처음에요. 이 귀가 확 열린 게 있어요. 우리들의 소비가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맞네. 우리 이 안에 계신 모든 분이 이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면서 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10만 원씩 샀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애터미 아자몰에서 사지만 하나로마트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여기 다 모으면요. 이 많은 돈이 뭐다? 나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신똥방똥하지 않냐고. 응. 그러니까 이 돈들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소비가 나의 자본이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할때이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적금을 다 깨야 되고, 부모님한테 빌려야 되고, 언니한테 빌려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소비를 계속 모아야 된다. 그게 뭐죠? 소비자가 다른 플랫폼에 가서 돈을 쓰지 않도록 계속 유입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전부죠. 그 다음에는 시스템에 홀라당 같이 들어가자. 이게 전부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쉽게 할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자본이 되어서 나의 자산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 시스템에 의해서. 네, 이런 것들이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라. 만들지 못하면 시스템을 사라. 그러지 않으면 시스템 안에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면, 너뭐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기업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키워도 얼마만큼 몇년 생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개인은 불가능, 앞으로 갈수록 더 불가능해. 최첨단 시스템과 최첨단 플랫폼들이 다 잡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처음에는 어떤 유통들이 직거래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완전히 애터미가 세상 유통의 비즈니스의 표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애터미 얘기를 탁 하면 잘못 알아듣는 거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 있어요? 애터미 비슷한 거 보셨어요? 예. 4단계도 아니고 5단계도 아니고. 예. 애터미는 전혀 다른 플랫폼 비즈니스를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구현한 거예요. 제가 2000년쯤에요. 어떤 자료를 봤어요. 시티뱅크가 멤버스 마케팅으로 뭐 어떤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한다. 그것도 네트워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멤버스 겟 멤버스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막 이렇게 무슨 신방판이다, 뭐다, 막 이런 것도 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개인이 다쓸수 있는 플랫폼, 애터미의 무료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하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바로 할수 있어. 밖에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해외 법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업자들, 한국 사업자들이에요. 제일 쉽잖아요. 지금 회원가입해. 지금 바로 사업 시작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쉽게 주니까. 세상에 소중한 거는 공짜래요. 여러분들 태양 사용료 내보셨어요? 그죠? 너무 소중한 건 공짜란 말이죠. 이거를 정말 소중하게 받아야 되고요. 정말 이걸 선물처럼 잘 전달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니까 잘안 받아요. 그런데 잘안 받는 그분들은 애터미에서는 뭐라 그럴까? 다른 데 없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어디 가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기 무슨 대형 백화점, 대기업의 백화점 이렇게 좀 고위직에 있었던 이사님들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싸게 팔 수는 없어요.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분들은 원래 직장인들이라 의심띠들이잖아요. 의심띠. 띠가 의심띠라고 있어요. 근데 정말 얘기를 해도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통에서 정말 이렇게 최고의 우리 세종대왕상 받았잖아요. 앱솔루트는 그냥 신제품이 아니고요. 신개발이 아니고 발명품이래요. 그 장영실상만 받은 것만 해도, IR52 받은 것만 해도 참 훌륭한데. 세종대왕상, NEP 인증. NEP 인증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더 이상 없다예요. 더 이상 없다. 없음. 발명품이죠. 그런데 어떤 화장품이, 이 우리 여성 사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옷은 좀 세일할 때 입어도 화장품은
외국 갔다 오면 어떡하죠? 면세점에 가서 맨날 화장품만 사잖아. 명품 쓰려고 싸게. 화장품 비싼 거 써요. 근데 그런 거하고 게임이 안될 정도로 더 이상의 기술은 없다. 발명품이다. 설명 필요 없죠. 실제로 얼굴에 써서 스킨케어를 안 했던 분의 얼굴이 일주일 내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런 화장품은 없었어요. 제가 수십 년간 써도 그런 화장품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건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맨날 뿌리고 다녔어요. 얼굴이 늘 땡기는 거예요. 좋은 건다 쓰고. 그게 세포막까지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애터미 와서 알았어요. 왜 이렇게 좋은 거 쓰는데도 나는 개선되지 않지? 그랬거든요. 3년 전에 제 강의를 보신 파트너가 그때보다 좀 젊다더라고, 저보고. 3년 전보다 젊어졌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파트너들 중에서는 제가 애터미 화장품을 제일 오래 썼으니까 제가 제일 좋은 게 정상이겠죠. 예. 그런 화장품이라는, 그런 거를 이게 6종에 앱솔루트가 처음 나왔을 때 동네 친구에게 들고 갔어요. 19만 8천 원이야. 그러니까 그 우리 로션을 하나 딱 들더니요. 아, 이거 한 개가 19만 8천 원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크림 25ml짜리 33만 원짜리를 쓰고 있다가 애초에 만났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 아이크림 같은 거 좋은 거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6개 세트가 19만 8천 원인데 이거를 도구로 사용해서 성공 못한다면 세상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제품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요. 열정적으로 설명해요. 열정적으로. 이거 화장품이 아니라니까 발명품이라니까 막 이래야 된다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는 애터미 제품과 회사와 어디에도 없는 명품 시스템을 가진 회사와 이런 것들이 다내 거다 하는 자부심으로 여러분들 가슴을 확 접히시고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상이 이제 많이 변했죠. 이런 것들. 네, 이제 뭐 국내에는 이렇게 직접 판매 시장이요. 인구가 많은 중국, 미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세 번째로 큰 시장인 거예요. 네. 그렇게 대단히 액티브한 시장이다. 여기에서 한국에서 애터미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100개국을 갈 거다. 이제 2023년부터는 6개 대륙 전체에 다 진출하자. 내년에 또 회원가입 되는 국가들 이번 석세스에서 다 알려드렸죠. 예. 또곧 열릴 나라들. 유럽은 EU의 27개국 정도는 뭐 스페인 또는 마드리드 또는 독일 중에서 한 군데를 메인으로 설정해서 EU를 통째 가입시키면 27개국 통째 들어와 버립니다. 예. 현재는 저는 EU 국가에 파트너가 없는데 예. 당연히 생기겠죠. 당연히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가보지도 않는 나라에 파트너가 생기는 게 꿈만 같아요. 여러분들 이 복을 내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터미를 해야 돼요.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터미를 해요. 이 좋은 걸 받아놓고 이게 뭐 뭔지를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좀 내가 진지함과 진정성과 이런 것들로 애터미라는 나의 성을 튼튼하게 쌓아가는데 이게 오랫동안 갈수 있도록 베이스를 튼튼하게 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엄청나게 지금 현재 한국 포함 23개국, 곧 지금 브라질, 몽골, 뭐다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 다 열리겠죠? 네, 이렇게 네 이제 올해 12월 6일 날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합산해서 3억 불 수출 탑을 받고 토탈 누적 수출액은 9억 8천만 달러. 예. 그렇게 어떻게 10년 남짓한 기업이 이렇게 대단한 올해 3억 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국내에서 13개밖에 없습니다. CCM 인증을 2년 연속 지금 연장하는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200개 정도밖에 없는데 국내는 수백만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A사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애터미가 이렇게 2년 연속 CCM 인증, 예,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도 된다. 이 회사 건. 근데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어쩌면 선구자예요, 선구자. 우리가 10년 후, 30년 후에 그 정말 대단한 애터미를 우리 잘 몰라봤는데, 우리 이렇게 성공했어. 하고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애터미의 지금 선구자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원번호가 10억 번, 이렇게 회원번호 될 때는 조상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조상의 숫자. 아유, 조상님.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애터미 하는 사람과 애터미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해외 가서도
APPWC라고 하잖아요. Atomic Personal Platform World Citizen. 세계 시민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린 보통 어디서 만나면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미국 같은 데 가면 자꾸 우리 보고 자팬이냐고 묻잖아요. 아유 아니라고 코리아라고 그러면 또 이래요.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이렇게 또 속으로 멍청하기는 이 보라고 내가 노스에서 왔냐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애터미 회원이세요? 애터미 회원이 아니세요로 나누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대단한 일을 여러분들 지금 시작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그거를요 그냥 발로 툭툭 차고 다니는 거야. 그냥 이거 뭐 지난주에 6만 원밖에 안 돌아가지고 이 성질 난다고 빨리 돈 되는데 저 코인 빨리 가면 그 160을 넣었더니 내년 연말에 2억 5천 나온대요. 그럼 그 워렌 버핏이 하지 왜 안 하겠냐고. 아니 너무 기가 찬다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여러분들 거기서 흔들려 버리면요. 다른 말에 애터미 어쩌고 하면서 비비블 하는 말에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 3대 후손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 할머니 애터미 시작했다 하던데 뭐 이렇게 된다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좀 바짝 좀 제정신 가지고 애터미를 이제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제품들은 다 이렇게 불을 꽂네요. 네. 세계 회원들은 현재 이제 천만 명 훨씬 넘고요. CCM 인증도 말씀드렸고요. 애터미는 이제 제가 마케팅 플랜을 좀 말씀드릴게요. 두 줄 바이너리는 뭐 네 줄, 열두 줄, 뭐 마흔 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 A사 중에서 그렇게 미국에서 60년이 넘은 A사가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진출을 해서 유일하게 2등이 된 나라 어디가 됐죠? 코리아. 예, 한국에. 예. 또 세계적인 저기 마트가 월마트인가요? 세계 어디에도 정착 못한 나라 어디? 한국. 예. 그 월마트가 대단한 월마트가 한국에 아줌마들 장바구니 문화를 몰랐다 하잖아요. 예. 한국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지도상에 보면 얼마나 작아. 그것도 반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BTS 같은 그런 정말 문화 자원을 갖고 있고 아 정말 어젯밤에도 그 BTS의 버터 들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정말 조상들의 그 신명 문화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친구들이 그 부산 사람도 있는데 그 지민인가 그 친구는 그 무용학교에서 수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튼튼해. 그 친구 그냥 노래 잘하고 어떻게 유튜브가 돼서 된 게 아니라 그 친구들 4살, 5살부터 저기 춤췄던 친구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떤 바이너리 시스템은 가다가 섣버린다. 과부하가 걸린다. 이런 게 정설이고 국내에서 했던 유사한 회사들이 바이너리를 하면 절대 성공 못한다고 애터미 바이너리는 안 한다고 하신 분도 제가 초창기에도 있었어요. 근데 바이너리가 성공하려면 첫째는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무한 단계로 무한 누적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타사에서 직급이 루비, 에메랄드 이런 게 있어요. 루비는 루비 대수 몇 대까지만 에메랄드 대수 몇 대까지만 준다. 예. 제가 했던 회사가 그랬어요. 그 대수 밑에는 내 파트너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무한 단계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크라운 임페리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로얄 클럽이. 그래서 바이너리는 반드시 무한 단계로 무한 누적이 돼야 되고요. 글로벌이 원 마케팅으로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글로벌이 어느 나라에 시작해도 내 직급이 백성 로얄 마스터는 지구 끝까지 가도 무조건 난 로얄 마스터 현재. 그런데 내가 글로벌 원 서버가 되지 않으면 나는 한국에서는 로얄 마스터, 미국의 친구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에이전트로 출발해, 일본에서는 팀장, 예. 중국에서는 뭐 국장, 한국에서는 로얄, 이거 어떻게 하겠어? 예.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 원 서버로 묶는다는 자체는 너무너무 회사의 기술이나 오너의 마인드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을 원 서버로 묶어서 같은 화요일에 수당을 다 주려면요. 관세, 실시간 환율 계산, 얼마나 귀찮겠어요. 한두 명을 주냐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해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기까지만 있으면 또 과부하 걸려요.
가다가 섰버려요. 근데 가장 안전장치가 상한선 제도가 있는 딱 상한, 거기 브레이크를 딱 잡아놔야 돼요. 예. 그래야 누군가는 100억을 벌고 나는 5만 원도 벌기 힘들어서는 안 되겠죠. 누구나 다 이 후원수당 상한선에 가서 다 만날 수 있도록 해놓은 자체가 바이너리가 미완성으로 전 세계 수십 개국에 나갔지만 한국에서 이 바이너리 시스템을 완전하게 안정화시키고 완성시킨 것이 글로벌 100개국 진출한 애터미다라고 유통학 교과서에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회장님한테. 네네. 이렇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스폰서님들 먼저 하신 스폰서님들은 다 상한선을 넘으셨잖아요. 그 이상은 다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회사는 100억 받는 사람 200억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단 말이죠. 파트너 걱정 안 하죠. 이 집안의 문화가 중요하잖아요. 애터미의 그런 문화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애터미가 저는 100년, 300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3대 상속이 회사가 그 당시에도 저의 손주 때에도 회사가 건재해. 또 그때부터 3대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이렇게 직급수당, 후원수당, 네, 또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후원수당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후원수당이 이렇게 30만, 70만, 150, 240, 600, 2천, 5천만 포인트로 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저의 연봉이 뭐 300%, 260%, 그 다음에는 뭐 200% 이렇게 성장했지만 그 이후는 막 200%, 300%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갭이 30에서 70은 40만 포인트밖에 안 돼요. 바이너리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70에서 80 정도만 더 하면 150만이 돼요. 240, 좀 갭이 좀 커진다, 그죠? 240에서 600은요, 그냥 더블도 훨씬 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바이너리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N가도 안정시켜야 되고 이 갭을 벌려놔야 예를 들어서 240만 포인트에서 599만 9999가 돼도 240으로 받는 거야. 수입을. 그 나머지는 어디다 다 모아준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가요. 30만 포인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6만 4천 원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저게 실제로 다른 회사에 대입을 시켜보면 30대 30이 맞을 때 많이 나오는 회사가 15,000에서 25,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이 갭을 많이 벌려놨다. 상한가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후 이제 시작한 분들에게 후하게 주는 마케팅 플랜, 또 수입이 많아지는 사람은 좀 더 느슨해지지 말고 좀 더 뛸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모든 회장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아, 난 600 됐어가 아니라 600에서 2000 한참 가야 돼요. 그러나 빠른 사람들 시스템 만들어서 빨리 가죠. 그 다음에 2000 다음에는 5천만 포인트예요. 저 안에 30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벌려놓으면서 하후 상박 많이 받는 사람 좀 적게 받아도 뭐 일단 한 100만 원 되는데 뭐 적은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6만 4천 원 받으시는 분들을 양산시키고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이 수입이 여기서 6만 4천 원이 아니라 1만 8천 원, 2만 원 나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그래도 판매사 뭐 어렵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만 더 뛰면 쉽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예, 하층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5천만 포인트에서는 더 이상은 주지 않는다. 내가 30에서 5천만 포인트가 되는 데까지 포인트는 이때는 이미 왜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냐면 이때는 이미 내 능력이 아니에요. 조직의 능력으로, 파트너의 능력으로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뛰고 있는 이 파트너들에게 많이 주자. 이건 대단히 민주주의인 거죠. 민주주의.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내 포인트가 160, 600까지 올릴 때까지 나의 수입은 20배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글로벌로 원 서버로 무한 단계로 준다. 나로부터 출발해서 천대, 만대, 십만대에서 나와도 다 누적시켜준다. 그러면서 상한가의 브레이크를 딱 밟아놓으니까 이 N가가 안정적으로
10년 이상을 가고도 너무나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게요. 이 지구상에 아무 회사도 이걸 못했어요. 예. 우리 보상 플랜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진짜 여러분들 이걸요. 바이너리 시스템을 해서 실패하고 다단계했던 사람들요. 바이너리라면 꼼짝 아주 겁내요, 겁내. 어우, 바이너리 안 해.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을 맞춰 놓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뛰다가 아이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거를 박사이신 유통의 박사이신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컵라면 드시면서 그때 애터미 컵라면도 없었을 거 아니냐고 창업할 때 컵라면 드시면서 PC방에서 만드셨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는 마음으로 이 수입을 가져가셔야 돼요. 정말 애터미는 너무너무 대단한 거고요. 이 수입은 결국은 내가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보거나 안 보거나 하늘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내 길을 가는 거죠. 이 일은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상한가까지 가고 나서는 내가 자유인이 되었어도 기부하는 삶을 살아라고 회장님이 꿈 넘어 꿈을 제시하셨어요. 꿈만 탁 있으면요, 꿈까지 가면 끝이에요. 어떤 카이스트 박사님이 어떤 모임에 갔더니 아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에서 우리가 또 강좌를 듣고 예전에 한 10년 전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빠가 스피치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부부 같이 카이스트 교수가 되자는 게 꿈이었대요. 부부 같이 카이스트 교수가 됐대요. 자기가 지금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니까 훨씬 더 멀리 잘갈수 있었는데 꿈이 거기까지였다. 그래, 거기까지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애터미에서 상한가 가고 임페리얼 되는 꿈 이후에 꿈 넘어 꿈을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꿈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꿈 넘어 꿈을 설정하시면 애터미 임페리얼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다갈수 있겠죠. 회장님이 다갈수 있도록 해놨어요. 9호 임페리얼밖에 안 나왔어요. 10만 명이 나온대요. 10만 명의 임페리얼이 나온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때 막 그때서야 그냥 신문이 아니고 구문들이 막쓸 거예요. 애터미에서 10만 명의 임페리얼이라는 게 나왔다네. 네, 막 이러면서 그때는 우리 이미 그들과 너무 갭이 나 있겠죠. 이런 상류사회 진입이라는 게 우리도 이 로켓을 발사하면 대기권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정도의 노력으로 이 전철역 앞에 가서요. 당신 3억, 5억, 10억을 들고 돈벌일 있다면 할 사람 줄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런데 돈을 들고 노력을 해도 끝나지 않는 자영업, 자기 사업. 정말 노력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하는 이 시대에 개인이 경쟁력이 없는 시대에 어마어마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에 매일매일 감사기도 하시고요. 예,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예, 여러분들 임페리얼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광을 해주신 우리 백성옥 총장님 감사하다고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굿모닝 애터미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업에 크게 활용하시고요. 이제 또 화요일 2시에 사업 설명 센터 직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좌우 파트너 많이 모시고 오셔서 네, 크게 또 애터미를 알아보는 시간 되시고요. 또 수요일 우리 통합조에 있습니다. 글로벌로 열리니까 여러분들 사업에 우리 탑 산하에서 정말 우리들의 사업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큰 선물을 쥐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가지고 하면 더 빨리 성공하시겠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